맞습니다. 몇 블레 먹어요. 맞습니다. 머리 자르려고 이제. 머리 너무 너무 귀찮게 해요, 나를. 뭘로 말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파마한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거지 같아. 거지. 근데 저는 이제 FA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라이브를 켜봤어요. 스크런치가 뭐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블루베리 말고 이제 요거트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니, 내 편의점을 갔는데 요 플레가 이거밖에 안 팔아. 나는 그냥 플레인 사고 싶었는데 종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알로에 맛이 나서 좀 별로네. 딱 반만 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여기까지 나오면 좀 깬다. 반만 나오게 하자. 알로에 좋아하는데 이 요거트는 그냥 아무것도 안든거 아니면 복숭아 좋아해요. 여기 너무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약간 여고생 같지 않아나? 그리고 이게 좀 가려주면 좋겠는데 파마 해가지고 얘가 무거워. 내가 이제 옷장 안에서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오늘 또 이제 기념 삼아 한번 입어봤어요. 옷장 있더라고. 안 보이지? 축구하죠. 축구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롱이 그랬죠. 뭐 이거 뭐. 나 근데 나 이런 거잘 신경 안 써가지고 꾹 처진 상태로 입고 나가.
모자도 있어요. 집에서 게임하는데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개종식이 뭐야? 저랩 잘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잘함. 에로에랍니다. 배부르다. 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궁수 느낌 나요. 아, 저녁 아니에요. 디저트요. 밥 먹고 왔어. 아, 이제 진짜 앨범 내고 싶다. 아, 얀센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선착순에 못 들었어요. 머리 잘 생각 있어요. 잘라야겠네. 자르라는 거 돌려 말한 거 아니에요? 1인 소속사 아니요. 저 회사 뭐 좋은데 연락 오면 가고 싶은데. 뭐 제가 어디 생각한다고 거기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 오는데 만나서 잘 맞으면 거기 가는 거죠. 뭐 회사 또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전에 혼자서 싱글 하나 정도 낼까 고민 중이에요. 머리 축구할 때는 가끔 묶어요. 불편해서. 벙글입니다. 뭐야? 나가. 코로나 끝나고 공연하고 싶죠. 페스티벌이 제일 하고 싶어. 그래서 날씨도 얼마나 좋아. 날씨도 얼마나 좋아. 응? 긴 겨울의 끝에 그저 아무 당연해서 두꺼운 코트를 입었지. 이렇게 좋은 날 몇 걸음 걷지도 못해. 네가 생각나서 싸우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데 너 같이 먹고 놀이 가자. 어제 그랬던 거 내가 잘못했어. 아, 왜 이렇게 못 불러? 내가 불렀다. 싸고 그렇게 좋더라. 몇 걸음 걷지도 못해. 네가 생각났어.
우리끼만 싸우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같이 먹고 놀이 가자. 어제 그랬던 거 내가 잘못했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거 지금 안 부른 지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날씨 얘기하라 갑자기. 여기까지. 이것도 진짜 너무 오랜만이네. 요새 막 이런 노래를 안 쓰니까 늙었나봐 나도. 그런 풋풋함이 없어 나 이제. 공감하는 분이 계시려나?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런 나의 모습도 괜찮은걸? 할 때가 있지 않아요? 17세가 있구나. 반갑습니다. 님 곱하기 2 하면 저랑 얼추 비슷함. 타오네. OST? 아, 이제 코드를 모르는데? 뭐였더라? 이거 카피를 안 했어요. 요번에 나온 거. 노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부탁해는 지금 너무 밤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 부탁해는 나중에 언젠가 낮에 불러드릴게요. 아, 나랑 동년배들이 많네. 반갑다 친구들. 웰컴. 근데 웰컴이 늙었어. 이게 라인 맞춰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아이씨, 뭐지? 지금 단발머리 됐어. 덴벨. 다른 회사 연락이 오면 이제 만나서 잘 맞는 회사로 가고 싶긴 한데 연락이 와야죠. 그거 뭐 아직 이제 하루도 안 됐으니까. 하루 됐으니까 하루. 한번 했었어요. 다 풀린 거. 한 번 더 해볼까? 약간 베이비 펌 같이 뽀글뽀글 한 번 해보고 싶긴 한데. 시너지나는 그런 거 하면 좋죠. 얘도 콩짝이 잘 맞아야 되니까. 제국이요? 제국? 노래 잘 안 들어요. 오마이걸 노래 좋더라. 딴딴댄스 딴딴댄스 딴딴댄스. 여기가 어려워. 김미비비 뭐 멈추지 말라 럽디스코 럽디송. 여기 나 혀가 안되나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모르겠네. 랩을 꼭 빨리 해야만 랩입니까? 아 참. 어?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머리 모르겠어. 깎고 싶어요. 깎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오늘도 헬스하고 왔어요. 스윙넥 하면 이거지. 좋게 생각해봐도 나는 해피엔딩 아니면 떠오르지가 않아. 떡해 눈에 낙가빠가 나고 그렇게 말하고 술에 취했다 해도 멘탈이 미 박살나죠.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다시 만났고 아니면 어젯밤 왜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 미쳐버리겠네. 머릿속에 복잡함.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밤이 몇 년 전보다 더 많아진 거 알긴 알아. 그래도 네가 좋아한다면 그래도 다시 널 만난다면 그건 안 되는데 나 TC 그냥 친구 말고 난 돌아가고 싶어 넌 so easy 예전과 같다 너나 이게 더 좋다. 막힌다. 랩 개 잘하죠? 이거 아마 아무나 못 부를걸? 이거 아무나 못 불러. 아무나 못 부르지. 이 머리 좀 약간 느끼하다. 질투가 아니면 좀 이런 누나 왔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 없나? 어디 소속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요새 뭐 신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가성비 좋긴 한데. 가성비는 좋긴 한데. 아, 머리 그만하세요. 내일 자르러 가야겠다. 머리 뭐 유튜브 뭐 해야죠. 뭐 데리 왔어? 데리 왔어.
곡을 써야겠어요. 곡을 써. 안 나왔구나. 고맙네. 오래 있어줘서. 역시. 데일이랑 집이 엄청 가까운데. 서로 귀찮아서 안 보는 중. 그래, 나는 쟤네 집 한번 갔는데 저 새끼 우리 집도 안 와. 고마워. 너는 회사 구했니? 맞아, 불러야 오지? 그래. 아, 지금은 좀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긴 했어. 약간 구조적으로 한국인의 발음이 나오는 그런 부분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라. Everyday discovering 이게 안 돼. Everyday discovering. 에브리데이 디스커버링. A everyday discovering. Everyday discovering. 역시
Everyday Discovery. 아, 버리는구나. Everyday Discovery. 어, Day라고 안 하고 Everyday Discovery. 어, 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뭘 많이 길렀지? 아, 이거 좀 언니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한 장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가 뭐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언니라고 하네. 멋진 바 사장님. 현실은 막걸리 좋아함.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님으로 가자. 이거 아닌가? 헬스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유행가들을 다 알게 돼. 근데 무슨 노래인지 몰라. 좋아요. 얘는 우리 집 오면 안 되지. 아, 어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올라 그래. 나도 이제 그 젊음을 만끽해야지. 아, 뭐 노래 부르고 싶은데 없니? 노래? 노래 부르고 싶은데.
프렌드? 아까 했는데 지각생 엎드려 뻗쳐 너에게 줄 별걸 갈래. 아 코드 다 썼는데 기회, 예,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니 뭐 이거 너무 대충 불러가지고 말이야 부끄럽지 말이야. 아니 형 오셨어요. 놀러 가야 되는데 요새 자주 해먹는 요리 타코. 이제 제가 위에 고수를 키워요. 이제 고수가 너무 잘 자라. 그래서 오늘도 떠서 뜯어서 이제 과카몰리도 만들고 살사 소스도 만들고. 라이딩 중에 혼내 끝장나죠. 혼내 앨범 들으세요. 혼내 All in the Value라고 그 기타 솔로 아주 끝장나는 노래가 있는데 아는 노래 최대한 불러드리고 싶은데 거의 다 모르는 노래들이에요. 옥상에다 키워서 식물들은 바깥에 있으면 좋죠. 바람도. 타코 마포에 타코 맛있는 데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해먹어.
나니. 얘 좀 키 올려야 돼. 저거 근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나랑 같이 라이브를 하고 싶다는 거야? 아유 과제 또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하는구나 하시는구나. 아유 잘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해. 신기하네. 무리없네. 7월 24일 시험 독서실에서 이거 보고 있어. 독서실에서 보면 왜 이리 재밌는지 모르겠다.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다. 그 표정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이 너무 기쁘죠. 난 넌 어때? 네가 내 옆을 지나가면 poker face, you know. I can breathe on my. Love is come around. 다시 봐 그 말야. 가끔 조용해질 때가 넌 있어.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진 않는데 마치 궁금해하는 너의 눈빛. 그 속에 무수히 빛나는 수수께끼. I know 네가 원하는 건 알고 하지만 네가 너 빨라. Oh please the baby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마. 그 표정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이 너무 기쁘죠. 난 넌 어때 네가 내 옆을 지나가면 poker face you know. I can breathe on my love is gone. Come around 다시 봐 그 말야. 바라봐줄 듯 빨라지려는 내 맘 위태닐까봐 브레이크를 잡으려 해도 어떻게 이미 그 속중에 벌금 낼게. 다 그 표정 때문이야. 나는 이미 부여해 나 진짜 맛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소동적인 것도 나쁘진 않네. 어 힘들어. 박경 파트 너무 힘들어. 물 좀 따볼게.
어떻게든 노래가 참 좋은데. 내고 싶긴 한데 너무 게을러 내가. 이제 만약 회사를 어디 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내고 싶기도 한데, 또 생각해보면 일단 회사를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생각해보면 만약 회사를 가면은 가서 앨범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래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 전에 앨범 내는 게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가 진짜 1년 동안 무기력의 끝이었어. 진짜, 아, 너무 짜증났어. 곡도 안 쓰고 그냥, 뭐, 아, 진짜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데, 근데 막안 하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뭐할 것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막 열심히 한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내 문제야, 내 문제. 그러니까 막 이게 계속 다른 데로 가. 뭐 요리해서 먹는 거건 뭐 식물 키우는 거 이런 데서 성취감을 그냥 얻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취미라고 할수 있지만, 내걸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이게 그냥 어떤 약간 착각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데 약간 거짓 안도감인 거지. 그런 생각이 요새 들어. 다른 데서 자꾸 뭔가 성취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 내가. 아니,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언니야, 하네. 딱 보니까, 아이디 보니까 91년생 같은데. 깍듯이 대해라. 고지. 근데 피아노 곡이랑 기타로 하면 그 맛이 안 나옵니다. 코드도 뭐더라?
여자 키 맞추느라 좀 나한테 낫긴 해. 예전은 뭐 안 바뀌죠. 홍대에서 버스킹하고 사진 찍고 한 게 5년 전이죠. 맞아 맞아. 기억났다. 거기 어디야? 8번 출구에서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한 시간 되면 끝나니까. 응, 고집 가사들을 너무 잘 쓴 것 같아. 가끔 내가 보고 감탄을 해. 순간 난 괜찮아. 상처도 난 좋아하고 지워지지 않으니. 볼 수 있으니 돌았네 진짜 천진가. 이별한 것 같다고요? 최고네. 이제 고집 다 들었으니까 다시 만나러 가자. 다시 잡자. 돌아와 좀 하지 않다면 널 보며 웃고 싶어 버린 네 표정들까지
알고 나면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이런 날은 잊지 못하는 내가 더 미웠어 이젠 다 잊을 거라 있을 수도 없는 약속하고 너를 보는 기억이 자꾸 난 미쳐망가는데 yeah baby 돌아와줘 하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yeah yeah 이미 다른 사랑한다면 무슨 나를 다 잊었다면 어둠은 널 기다릴게 미울 수 있도록 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어린 친구들 아 머리 너무 삼각김밥 머리네 요대로 좀 고정화되라 너네 헬리스 좀 타봤니? 돌아와줘 마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 더 좋은 노래가 뭐 있을까? 아,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 기분인데. 진짜 5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3분? 노래는 이제 그만 부르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또 뭐 좋은 기회 좋은 곳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도 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회사 왔으면 좋겠고 앨범도 빨리 내고 싶고 다들 보고 싶고 하지만 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루밖에 안 돼서 아직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뭔가 생각보다 응원들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댓글로 이미 많이 됐고 아니 우울하진 않아 우울은 항상 했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남은 시간 뭐 짧은 Q&A 하고 게임하러 가야지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한 시간 거의 다 돼서 내일은 운동하러 가고 모르겠어요. 뭐 없어요. 점심은 뭐 먹을지 안 정했어 아직 배불러서 아니 91년생이 어디 90년생한테 반말을 해 어?
시대가 많이 좋아졌네. 1년 차이면 눈도 못 맞췄는데. 장난이에요. 피검사. 종합검진? 91살이라도 있어. 나도 빠른인데, 빠른 90인데. 아무튼 다 반말하는 거지 뭐. 뭐야, 온라인상인데. 이제는 꿈인 걸 알지만 이제요? 좀 소화시키고 자야지. 재밌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고기용 공연 사고 싶은 거요? 나? 뭔가 신곡 하고 싶어. 새로 쓴 노래 공연하고 싶어. 새로 쓴 노래. 나의 후기를 한 번에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회장 중 최고?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숙취의 그 단계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힘도 없고 술도 안 깬 최고 힘든 단계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뭐속 살짝 안 좋고 그냥 밥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냐, 요거에 따라 해장하는 게 달라지지. 이걸 몇 번 들려줬었는데 예전에 허브라고. 아, 그 노래가 좋더라고 나는.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늦었어. 공연장을 다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평내 회장으로 줬죠. 진짜 속 엄청 안 좋으면 안 먹는 게 제일 나. 물만 먹는 게 제일 나. 나도 보고 싶지. 이제 우리 백신을 올해 다 맞게 되면 내년엔 여행도 갈 수 있겠죠? 컬러링 요새 누가 해요? 난 컬러링이 사실 제일 모르겠어. 내가 못 들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네. 홍제동 간다고요? 나 홍제동 밖에서 밥을 잘안 먹어. 거기 인왕시장 가시면 그 등산객 아줌마 아저씨들 약간 핫플인데 등산하시고 거기서 그냥 막걸리 한잔하세요. 버스킹도 진짜 하고 싶은데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뭐야, 무서워. 다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거리두기도 연장됐잖아. 안 쫄았거든요. 불 켜고 자야겠다. 근데 무슨 막 녹음된 그런 게 나오던데? 어떤 여자 목소리. 근데 짧게 하고 옮겼어. 아, 근데 좀 운동해서 몸집 좀 커졌어. 어때요? 늠름해 보이지 않아? 휴가 계획은 있죠. 친구들하고 바닷가 이제 놀러 가려고. 근데 뭐, 장마야. 아, 미쳐버리겠네 아주. 헤어에선 저 몰라요 그게 뭔지. 몸집 커 보이려고 하는 레스펜으로. 나 도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맨날 오사카만 갔어. 아니 한 거기도 갔었다. 홋카이도. 저눈 많이 내리는데 3대 500이요? 3대 300도 못칠것 같은데. 3대 500은 진짜 괴물들이에요. 동해로 가려고요. 홋카이도 가서 처음 그 보드를 배웠었어. 중딩 땐가? 고딩 땐가? 거기는 진짜 리얼 눈이잖아요. 우리 스키장은 그 가짜 눈인데 거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 제주도도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 진짜 돌았어요, 제주도 지금. 미쳤어. 아무리 제주도 좋다 좋다 해도 그 돈이면 내륙으로 그냥 풀빌라를 빌리고 말지. 진짜 너무 비싸. 오늘의 TMI? 복분자주 담글라고 담금주 사왔어요. 뭐 성수기라 비싸지. 아, 제주도 진짜 갈 마음이 싹 떨어지더라. 내륙 풀빌라는 원래 비싸긴 한데 제주도는 진짜 아니, 너무 아니야. 제주도 그냥 친구들이 한 6명 간놀그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비행기 값이면 그냥 풀빌라 값이 비행기 값이야. 거기다 렌터카까지 하면 2박 할수 있어. 최애 주종이요? 그날 먹는 안주에 어울리는 술.
아, 우리 옥상에서는 너무 좁아요. 우리 옥상 좀 좋긴 좋아요. 한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왜 계속 나오지? 바뀌었나 또? 예전에 한 시간 되면 옮겼는데. 예능 드라마? 드라마는 안 보고 예능도 안 봐요. 그 뭐야 유튜브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요새. 아, 시간 지나도 안 커져요? 그럼 시간 정해놔야겠다. 그럼 일단 30분까지만 할까요? 20분, 20분. 12분 남았다. 아니, 그한 시간 없어진 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그한 시간이. 아, 내가 요새 잠이 좀 일찍 와. 그 요새 뭐 운동 배우는 게 있는데 약간 어디 뭐 다치거나 이런 데좀 약간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등이 굽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펴주는 뭐 운동하고 마사지하고 이건데, 그거 진짜 막 엄청 아픈데, 그거 한 6번 받았는데, 그냥 12시에 뻗어버려, 그냥. 요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헬스랑 좀 달라. 헬스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헬스 따고 그것도 하는데, 도수 치료 같은 거 같긴 한데, 운동을 많이 해요. 도수 치료는 좀 이제 마사지 위주로 많이 하는데. 자판기가 183이에요? 신기하네. 더큰거 같은데. 근데 지금 몇 시야? 12시구나. 헬스장 처음가요? 잠깐 떨리지. 아니, 몽키스팬은 아니고 이따 이렇게 줄갈때 쓰는 건데. 기타 이렇게 줄갈때 쓰는 거야. 이걸로 나서 안 줄여줘요. 아, 난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뭐, 서울은 차도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어. 10km면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늘겠죠. 그냥 원래 이제 맨날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 중. 끼어들기 사실 안 쫄면 돼.
물론 이제 거리는 잘 재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여유 그 어느 정도 여유 거리가 있다 하면 그냥 머리부터 들이미세요. 아 물론 이제 얌체같이 뭐 불법 끼어들기 이런 거는 안 되고 막혔을 때뭐 차선 변경할 때 그럴 때 절대 쫄면 안 돼. 어차피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차가 어렵죠. 근데 주차하다 보면 요새는 또그 후방 카메라도 되게 잘된게 많더라고요. 다 나와, 360도가. 요새 나온 좋은 차들은. 나저한번 봤어요. 신기하더라고. 나 근데 그때 일본 가서 운전 한번 해봤는데 좌석이 반대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아,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차는 진짜 차 욕심은 아예 없어. 나 차를 잘 몰라. 그때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좋은 집에 살면 그냥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이게 내 옥상에 있는 집에 요번에 이사하면서 느낀 게 반지하, 처음 자취할 때 반지하 살았는데 그때랑 좀 달라. 근데 또 그땐 고급 또 많이 쓰긴 했어. 반지하로 가야 되나? 좋은 집 기준이요? 근데 요번에 집을 구하면서 한 서른 군데를 봤어요.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내가 가진 자산 안에서. 근데 이제 일단 90년대 집 아예 안 봤어요. 그리고 뭐 반지하 아예 안 봤어요. 그리고 나무 샤시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다 봤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뭐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뷰 좋은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게 한강이 싹 보이는. 잘 해결했죠. 나무샤시인 집에 한번 살았었는데 진짜 너무 우풍이 심해서 집 구하는 거 무조건 여유 있게 보시고 네. 더 마음에 드는 게 웬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나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해. 혼자. 아니면 좀 엄청 큰 원룸 있잖아요. 약간 진짜 한 그냥 한 20평 되는 원룸. 진짜 넓어. 그런데 약간 이렇게 가구들로 이렇게 벽 가벽 같은 걸 이제
벽 같은 걸 가구로 대신해서 이렇게 좀 분리되는 그렇게 너무 살아보고 싶어. 여기는 컴퓨터, 여기는 TV, 여기는 자는데. 와, 금돌이 너무 컸어. 무서워. 금돌이 너무 컸어. 혼자 사는 건 뭐 좋죠. 편하죠. 마당 있는 집이 무조건 좋지.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복층은 좀 비추인 것 같아요. 그냥 로망이 있다면 한번 살아보면 좋긴 한데, 사실 복층이라는 게 그게 난 죽은 공간 같거든요. 금돌이 진돗개예요. 혈통서도 있어. 근데 얘 나보고 지서. 진짜 엄청 컸어. 어제 보고 왔는데 너무 컸어. 근데 얘는 사람을 봐도 꼬리를 안 흔들어. 꼬리 흔든 걸본 적이 없어. 좀 별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비싸 집이. 아니, 하품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20분 이제 1분 남았네요. 약속한 시간에 1분. 어쨌든,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다들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인테리어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저 그냥 뭐 깔끔한 그러면 되죠 뭐. 감사합니다, 다들. 저 그럼 이제 또 협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